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중적인 것보다 나만의 가게, 네. 나를 기억해주는 가게, 그런 걸로 손님들이 더 원하기도 해요. 또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한쪽 벽에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네. 그 포스트잇을 꽉 채운 아이들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오는 손님한테 혹시 말 한마디 걸 수 있으면 그 동네에서 1등하는 가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떡볶이 프랜차이즈들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개인 소상공인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대기업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는 광고 차이거든요. 광고를 손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걸 자주 봤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중적인 것보다 나만의 가게, 네. 나를 기억해주는 가게, 그런 걸로 손님들이 더 원하기도 해요. 또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한쪽 벽에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네. 그 포스트잇을 꽉 채운 아이들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오는 손님한테 혹시 말 한마디 걸 수 있으면 간부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그 사장님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저희 가게 오셔서 밤늦게 떡볶이하고 순대를 사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 오늘 퇴근이 늦으셨네요. 오늘 소주 한잔 하고 주무시려고요? 라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한잔 하고 자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안부 물어봐주는 사람이 오늘 처음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작가님을 찾아오는 거네요.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변화할 수가 있고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한테 작고 사소한 거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큰 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정말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네. 이전에 연애하셨을 때요. 네.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뭘 해주면 기분 좋아할까? 네. 하면서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잖아요. 네. 사장이 되니까 오픈 시간을 기다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연인을 보는 마음으로 해서 긴 머리, 손님이 혹시라도 머리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건네주고 마스크 한참 많이 끼고 다녔었잖아요. 테이블 위에 마스크를 올려놓으면 혹시라도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담는 봉지를 따로 드렸었고요. 옆에 아니면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그런 마음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탕 주던 것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주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엄마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어머님들은 꽃이나 돌멩이 네, 네, 네. 자연 사진 이런 거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자꾸 올려놓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남편도 보내고 그리고 자식도 앞세우고 그리고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풀꽃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돌멩이 하나도 너무 이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꽃도 그 풀꽃 하나가 피우기 위해서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을까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바위에서 깨지고 얼마나 파도를 맞았으며 굴러서 여기 왔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돌멩이 하나 그리고 꽃 하나가 다 이뻐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미울 것도 힘든 것도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도 건네주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제 뭐 미운 고객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작가님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이제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힘을 들게 하나요? 가끔씩 이제 별점 테러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가게를 하면서 지금 9년 동안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게 네. 별점 5.0 네. 만점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가게가 있다니 진짜. 우리 동네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작가님이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배달음인 좀 보면서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걸 서로 벤치마킹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유지를 하는데 그런 댓글 하나에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떡볶이를 시켰을 때 손님이 배고파서 이걸 시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아 맞아요 매울 때 상사한테 깨져서 네. 그리고 육아퇴근 육퇴 끝나고 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그 온 길을 보면서
저도 댓글을 달다 보니까 네. 평점 5.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라서 거기에 있는 기존 고객님들이 많이 저희를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혹시라도 근데 그런 나쁜 댓글이 달려서 사장님의 기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사람도 그 감정이 나한테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같이 감정으로 응대를 해서 감정으로 댓글을 쓰게 되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싸운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이건 이런 점을 바꾸겠습니다, 개선하는 의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 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댓글을 안 다는 게 아예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집에 퇴근할 때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 위에다가 더 좋은 댓글이 달리도록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가 더 많이 나가요. 그분한테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댓글이 달렸으면 오늘 그러면 그 다음 손님부터는 서비스 더 많이 나가서 더 좋은 댓글 달리게 하자. 그래서 그 안 좋은 댓글이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최대한 손님들하고 많이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 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들어서 아기를 가지고 작가님의 그 가게 별점 테러를 한 거예요. 아, 떡볶이 시켜봤는데 맛도 없고 여기 몇 점은 이해 못하겠다 이런 시트가 달렸어요. 네. 작가님을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 우선 손님한테 네.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직접 해요? 네. 그럼 손님은 고객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혹시 손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하고 하나는 환불일 거예요.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를 원하면 취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응대를 네.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손님하고 2박 3일 동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왜요? 저희가 네. 지역에서 쓰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카드로 쓰게 되면 10%를 적립을 해줘요. 캐시백처럼. 네, 네. 근데 그날 기사님이 그 카드로 승인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손님이 다른 카드로 하게 됐나 봐요. 네. 근데 그 카드로 해서 10% 적립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혹시 적립이 1,85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떡볶이는 드셨으니 떡볶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1,850원을 입금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손님이 분이 안 풀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 네. 가게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서운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혹시 불편하셨냐? 라고 했더니, 저 여기 원래 떡볶이집이 엄청 단골이었어요. 사장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날따라 이런 걸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시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네. 있었던 거라, 손님한테 그러면 내가 그동안 다 그렇게 시키신 거 알고 단골인 거 아니까 다음엔 더 잘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이걸로 시간을 더 보내시고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게 언니 손해니까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한번 좋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손님이 고맙다고 자기 마음 알아줘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그 별점 테러 하신 분이 지워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마음이 풀렸으니까 이제 삭제를 해주시는군요. 삭제를 하시거나 별점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제일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 네. 뭐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속사정을 많이 들어주는 일을 하기도 해요. 작가님 또 CS 관련 일을 또 하셨어가지고 네. 그쪽에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시죠. 네. 보통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보통 이제 그 별점이 낮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 맛을 더 맛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을 어루만져야지 생각을 하시는 게. 네, 맞아요. 네. 그게 음식 맛은 보통 그 맛있어서 줄 서는 맛집이 아니라 음식 네. 맛은 간만 맞으면 되거든요. 한 70점 정도래요. 네. 나머지 30%는 그 가게 분위기래요. 분위기. 그리고 이 가게에서 파는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이 사장님이 네.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끄는 거고요. 장사는 솔직히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분위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게로 오는 거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 작가님의 그 에너지 넘치는 감정들이 전달이 잘 될 텐데, 배달은 이게 또 배달원을 거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은 어플로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주인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 한마디라는 거기 란에다가 제 사진도 가끔씩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네. 그리고
가게 분위기가 손님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사진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 포장하는 것도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시어머님하고 포장도 하거든요.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라고 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가게로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믿고 시킬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배달을 하는 때 손글씨 하나라도 쓰면 손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청사항에 손님의 닉네임을 받거든요. 이건 약간 리뷰 이벤트처럼 무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건물이라도 사무실이라도 누가 시켰는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알기 위해서 닉네임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닉네임을 떡볶이 뚜껑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나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엊그제는 또 카네이션 을 드렸었거든요. 아, 모든 배달하는 다 넣으신 거예요? 네. 와. 이 카네이션은 제가 이제 5월달마다 항상 하고 있고 뭐 빼빼로나 네. 발렌타인데이 때는 꼭 하고 있는데 카네이션 비누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네. 인터넷으로 솔직히 찾으면 150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특별한 날에는 그런 손님한테 뭐 꽃을 주면 그 손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떡볶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담아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그걸 받고 저한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 맨날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꽃도 주셔서 저도 감동이에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즉석복권이었어요. 당첨됐나요? 핑크색 야광에 5억 이렇게 써있었거든요. 사장님도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고 당첨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좋은 걸 주면은 집안에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도와주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대표님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